그 다음에 이제 뭐라 아인슈타인 박사는 종교 없는 과학은 결론발이와 같고 또 과학이 없는 종교는 눈먼 사람 맹인이다. 우주적 종교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교는 불교이다라고 아인슈타인 그 과학자가 그 말을 했죠. 그것은 이제 불교이다라고 말했다. 역시 아인슈타인은 내가 이제 아인슈타인을 비판하는 말이죠. 불교를 아는 분이다. 그렇게 관조를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아인슈타인은 그래도 좀 불교를 아는 사람이야. 좀 안다라고 한 거지. 아주 잘 안다는 것은 아니야. 쉽게 말하면 우리 중생이 생각 속에서 살고 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살죠. 현대 과학자들은 상념까지는 광자 전자 광자에서 상념까지는 밝혀냈으나 유식의 첫머리에 유식의 양상을 밝히고 그 다음에 유식의 진실성 실체 실성을 밝히고 나중에 유식 삼관으로 닦아서 깨달아 들어갈 때 상념에서 더 들어가면 상념을 초월해야 되거든. 그래서 유식론 제일 끝부분에 무득이라고 나오죠. 임무소득고처럼 얻는 게 없어. 그 자리가 텅텅 빈 자리요. 공적 경지 바로 공적 정멸이거든. 열반이 정멸 아니요? 얻는 게 없는 무득이 되고 무득에서 더 들어가면 불가사의 유식론의 유식송에 나와요. 불가사의가 되고 더 들어가면 대각이 돼요. 그러니 대각은 천구란 거죠. 나는 늘 내가 쓰는 이것은 나의 18번 상식 그 다음에 지식 반향 대각 나는 4차반으로 이렇게 내가 이로 설명을 합니다. 상식이라면서 사람만 상식이 무식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무식한 사람도 상식은 있어요. 춥고 더운지 다 알고 배가 고픈지 다 알고 그게 다 상식이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들도 상식이 있어요. 상식은 배우지 않고도 아는 그 지식이라 지식은 학식이죠. 배워서 아는 유식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지식이 높죠. 과학자는 과학에 대해서 아주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과학 지식이 뛰어나죠. 여기까지는 중생 세계요. 별것 아니요. 상식이나 지식 가지고 판을 치려고 해서는 형편없는 친구들이요. 그 다음에 아공진야나 법공진야나 또는 구공 아공 법공 구공 삼공 반야는 성문 연각 보살 그분들이 다 반야를 수행하죠. 반야가 극치에 달하면 보리가 사주보리를 성취한 거예요. 그런데 사성은 주로 이제 반야 쪽에서 성문 연각 보살은 반야의 경지에서 수행을 해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완성 단계 성불해 보면 대각이다. 그와 같이 여기도 이제 대각을 말한 거죠. 유식론에서 그 불가사의가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경지에서 더 들어가면 서가모니처럼 모니라고 나오죠. 유식론 제일 끝머리에 대각이 된다고 밝힌 것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그건 모르고 있단 말이야. 과학자들도 모르는 사람 많죠. 그래서 물질에서 분자 찾고 분석을 해보면 깊이 들어가면 분자에서 원자, 원자에서 전자, 전자에서 광자, 상념,
상념이 바로 이제 식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과학자들 체험과 같이.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이무소득고 무주상이고 무득이고 더 들어가면 불가사이라. 그래서 하암병의 부사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고 아까 말했죠. 대가 그 순서인데 물질부터 광자까지는 물색 물질이라면 상념부터 대가까지는 이제 마음에 속한다. 침이다. 나는 항상 이런 말을 하는데 아까 적어놓은 거 상식, 지식, 반야, 대각이라는 네 단계인 그것이다. 범부 중생들이나 동물들은 상식으로 사는데 먹고 살 줄 알고 춥고 덥고 배고프고 목마르는 것을 알며 기어갈 줄 알고 날아갈 줄 아는 등 그건 동물들이죠. 그런 것들이 곧 상식이다. 상식보다 더 차원이 높은 지식, 학식인데 보통 상식인보다 더 위의 고등 지식인은 지식으로 산다. 다 자기가 사는 것이 그런 식으로 살고 있어. 상식이든 지식이든. 또 성인들은 반야의 그 식으로 살고 있죠. 재고 백정식으로 사는 것은 부처님 아니요? 더 위의 아라한이나 보살은 지식보다 더 높은 반야 지혜로 산다. 반야를 닦는 성인보다 더 위의 부처님은 가장 크게 깨달은 대각이다. 범부 중생은 상식과 지식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놀고 지내지요. 있으니 반야 대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어떤 중생은 암만 보는 중생도 있고 또 어떤 중생은 암만 보는 게 양 옆구리까지 양면을 딱 보기도 하고 어떤 중생은 등 뒤에까지 배우도 보기도 하고 어떤 중생은 위는 보는데 밑에 못 보는 중생도 있고 밑에는 보는데 또 위를 못 보는 중생도 있는데 그걸 다 보는 또 중생도 있죠. 사람은 지 아무리 똑똑한 치 해도 배후는 또 못 보죠. 위도 볼 수 있고 아래도 볼 수 있고 이제 뒤를 보려면 고개를 돌려서 찾고 몸을 바꾸면 볼까? 그냥은 배후에서 추격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술을 연마하는 사람이 그 관심술을 익히잖아요. 물가에서 이제 수련을 해요. 무술을. 왜 그러냐면 물가에서 보면은 뒤가 다 뒤도 물에 비치거든요. 그러면은 뒤를 안 봐도 뒤에서 누가 활을 쏘거나 칼을 던지거나 해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숙달한 무술의 대가는 뒤도 볼 줄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화산대사, 산정대사 같은 이나 인진 연안대 의경장으로 활약할 때 처음에 무술을 연상할 때 작은 물체를 멀리다 놓고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대경처럼 확대시하는 공부를 해요. 그러니 이 같은 것은 멀리 가서 뱀이나 안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큰 황소같이 크게 보이면 그 활 쏘면 백발백중으로 그 맞히기가 쉽죠. 큰 물체로 보이면 그렇게 무술을 연마했다는 그러한 전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참 생각이란 것은 묘한 거라. 마음에서 그런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는 거요. 유식에서 자세하게 밝힌 무득과 부사의와 대각은 통과를 못한 것이다. 물과 심이, 침과 물이 둘이 아니다. 침과 물이 둘이 아니라 물심 불이죠. 둘이 아닌 물과 심이 둘이 아니라는 부처님 학설이 20세기 문명시대에 와서 더욱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 앞으로 과학자들은 부처님의 학설을 증명하는 것만 남아있죠. 남아있다. 불교를 제외한 여러 종교나 철학사상을 연구해 봐도 별것 없으나 불교를 깊이 모르는 종교인들이나 철학자들이 불교를 처음 연구해 보면은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은 아직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실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그 사실을 불교에서 이미 말했기 때문이다. 세계와 중생이 생기는 것과 생사윤회하는 것과 성불하는 것이 다 불가사의인데 하엄경에서는 불가사의인 삼종세간, 삼종세간은 기세간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죠. 중생세간, 지정각세간. 부사의인데 하엄경에서는 불가사의인 삼종세간 세 가지를 말한다. 삼종세간은 기세간은 지금 이 세계를 형성한 기세간이고 중생들이 사는 세계를 중생세간이라 중생의 세계, 지정각세간은 부처님의 세계, 보살도 거기에 조금 해당이 되죠. 기세간은 주로 이제 중생들이 사는 세계는 예토, 더러운 국토, 불국토가 아닌 극락세계는 정토라서 불보살이 사는 기세간이니까 거기는 진짜 좋은 세계죠. 세간은, 세간이라는 그 세계는 시간 공간을 말한 거요. 세자는 시간이고 개자는 공간이죠. 세계 변계와 천류 전변하여 머물지 않는 거 세계를 말한다. 기세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국토 세계인데 중생들이 만든 기세간은 애토이고 불보살이 만든 기세간은 정토이다. 그러면 이제 내시가 거짓반 다 된 이제 그런데 좀 아쉬워. 나는 언제든지 강의할 때 아쉬운 것이 많아요. 끝까지 다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보면 돼요. 내 결론은 317페이지 317페이지에 도표가 하나 나오죠. 그런데 그 첫머리에 불가사의한 것이다 생각과 말을 초월한 열애장 진여성 그 초월론이라고 내가 말한다고 했죠. 열애장 묘진여성이 증자증 분이고 317페이지 둘째 줄이요 셋째 줄에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지수화풍 공전식 그거 칠 때는 견분 상분 자징분으로 배대한 것은 내가 알기 쉽게 배대한 것이다. 우주만법을 불교식으로 본다면 과학적으로도 잘 맞는다. 만 가지 법이 이합집산. 이합집산은 이제 떠나고 분리가 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모이는 거고 내나 집이 모이는 거고 산은 흩어지는 거 이합이나 집산이나 같은 말이죠. 이합집산하여 인연의 힘으로 모여서 되지만은 인연력만으로는 불완전한 것이다. 모르니까 인연력이라고 하지만 뭐야? 이합집산하는 모든 인연의 힘과 중생의 업력과 또는 식의 힘과 불보살의 원력인 모든 힘에 의하여 우주만법이 형성되고 또 파멸을 하여 천지개벽을 또 하는 수가 있죠. 생멸하는 것이다. 인연이 모이는 것은 합집이고 인연이 흩어지는 것은 이상이다. 이합집산이죠. 인연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업력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의사가 병 못 고치는 게 있거든. 의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업력으로 병이 생긴 것은 의사도 잘 못 고쳐요. 그 업이 소멸되어야 병이 소멸돼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진단을 잘하고 약을 잘 써도 못 고치는 병도 있거든. 업력으로 된 그 병은
업력이 소멸돼야 고쳐져요. 그 다음에 업력도 필요하다. 인력, 탄력, 우주에 땡기는 힘, 땅은 가령 인력이 있죠. 달 같은 거. 탄력은, 인력은 음의 힘이라요. 음은 인력이고, 양은 탄력이요. 탄력은 이렇게 튕겨서 발산시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여자들이 기도하면은 더 잘 돼요. 성취를 잘 받는 것이 인력 때문에 뭐든지 받아들이거든. 거부 반응을 안 일으키고 신심껏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 그런 천성적으로 여성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남자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거기 지금 말하면 부인이 가서 기도하면 남자가 하는 것보다 더 나아요. 그런데 절에서는 여성이 많이 절에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죠. 인력 때문에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잡아 땡기는 바로 인력 때문에 조수가 왕래한 것처럼. 중생의 업력도 필요하다. 인력, 탄력이 다 필요하듯이 또 업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식의 힘도 필요하고 또 다 된 것 같지만은 그것도 부족하다. 불보살의 얼력도 원의 힘, 발원의 힘도 개입이 되는 것이다. 하엄경에서는 여러 가지 힘을 집약해서 열 가지로 설명했다. 열 가지는 복잡하니까 대충 나는 네 가지 그것만을 말해도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힌다. 그런 것에 의해서 우주만법이 형성되고 또한 파멸하여 생멸을 한다. 그는 쉬지 않고 늘 생멸하는 것이다. 생멸문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숙이 되죠. 그래서 이숙식이라고 하죠. 개팔식을 이숙하고 변천하고 천류하게 되는 것이다. 이건 이제 그림으로 각해에서 각해는 그 본가 그 열애장성에서 공무 공과 구, 불세. 그거 이제 영감경에 나온 그 말을 여기서 말한 거요. 본각자리, 열애장 바다. 그게 각해요. 각해에서 허공인 공구. 허공이 세계 생기기 전에 허공부터 생겨야 되죠. 생긴다. 그 말은 영감경에 공생 대각 중이 여해 일구발이라. 허공이 대각 가운데 각해 열애장 속에서 허공이 발생하는 것이 비유컨대 바다에서 한 물거품이 발생하는 거나 같다 말이야. 허공이 대각 가운데 생기는 것이 바다에 물거품이 하나 떠오르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학설이다. 영엄경 일성법문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조물주가 창조했느니 절대 윤리신이 창조했느니 범천이 창조했느니 뭐 윤리신이 뭐야 자연의 그 섭리로 되었다니 그런 거 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그러한 학설이 어디 있겠는가? 불교니까 그렇게 말하지 다른 철학 종교에서는 모르니까 조물주가 창조했다 자연으로 되었다 절대 유일신인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었다고 한다.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있는 것이다. 모르는 아이에게 아이가 나는 어디로부터 나왔느냐고 엄마한테 질문을 하면 물으면 그 엄마는 엄마 배꼽으로 나왔다라고 그냥 쉽게 답하죠. 그러면 엄마 아들인 것이 틀림없죠. 배꼽으로 나왔든지 배꼽 아닌 대로 나왔든지 간에 그건 상관할 게 없죠. 그러나 배꼽으로 나왔다라고 답할 수가 있거든. 엄마 뱃속에서 나 배꼽으로 나왔다고 답을 하는 식이 절대 유일신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시기나 같다. 실지는
그런 것도 아니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인연으로 된 것이다. 더 관찰해 보면 중생은 업력으로 된 것이고 중생은 업력의 근본은 팔식으로 된 거라. 그래서 팔식이 들어서 업을 짓는다. 업감연기설이 이제 팔식에서 나오죠. 업력이고 뇌아연기설이 이제 유식종에서는 뇌아연기설 제8식, 제8식이 연기해서 된 것을 말할 때는 그때는 식력이죠. 그것은 중생 세계가 형성된 것이고 불보살의 원력을 세워서 세계를 창조하는 극락세계처럼 하는 것. 극락세계나 불국토를 만들거나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은 불보살의 원력이다. 그러한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여러 가지 힘인 중력으로 여러 가지 힘으로 된 것이고 단순하게 된 것은 하나만이 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열 가지 이상의 힘으로 만들어졌죠. 단순하게 어떻게 하나님 혼자 만들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7일간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그 학설이 있죠. 천주교의 학설. 그러면은 우리 위해서 했으니까 물론 창조한 게 아니구만. 자기가 만들기 전에 물이란 게 있었지 않냐만. 그것은 이제 창자 남화경이나 추역 같은 데 보면은 천일생수가 하늘이 제일 먼저 물을 만들었다라고 나오죠. 역학에서 하늘이 첫 번째 물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 철학자는 물이 제일 먼저 생겼다라고 그것도 그럴싸하죠. 남자나 여자나 집안에만 생기는 것이 물방울 하나에서 생긴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일생수가 맞죠. 그 다음에 지리생활한다. 땅은 두 번째 그 다음에 불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해서 수화기제가 되죠. 물과 불. 물과 불이 제일 먼저 여분한 다음에 이제 발은 지수 화풍 나오죠. 지 또 풍 또는 여러 가지 산화되기 그것이 제일 이해하기가 쉽죠. 물방울 하나에서 인체가 형성되니까 그 밑에 내가 그 말이에요. 동양철학에서는 천일생수라고 한다. 물이 먼저 생겼다고 본다. 하늘이 첫 번째 물을 냈다고 수화 금목토의 순서로 오행을 말하죠. 오행은 다섯 가지 행정, 하늘과 땅이 다섯 가지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과 같다 해서 오행이라는 거요. 행정행자요. 정치하는 거. 나라를 다스릴 때 무슨 내무장관, 외무장관, 무슨 문교장관 여러 가지 장관들이 그 밑에서 대통령 밑에서 행정을 끌어가지요. 그와 같이 수와 금목토가 하늘과 땅의 태극의 즉 말하면 행정을 다섯 가지가 한다 해서 오행이요. 불이 먼저 생겼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럴싸하다. 사람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물 가운데서 생겼다고 하니까 그런 원리를 말한 것도 그럴싸하다. 그러면 물은 하느님 창조 이전에 있었지 않는가? 물은 창조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하면은 말이 막히고 모순이 따른다. 그러나 이제 절대 유일신이 창조했다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죠.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그런 진리를 믿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애가 크고 나면 저절로 알아요. 배꼽으로 나오는지 어디로 황문으로 나왔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발달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되어 있어. 성불하면 저절로 알아요. 그래서 성불한 그 지혜를 화엄경에서 무삭이라고 해요. 스승 없이 자기 자각을 해서 스승 없는 지혜 무사히
그리고 영가경에서는 자각성지라고 나오죠. 스스로 깨닫는 거룩한 지혜. 성불하면 자각성지를 이루게 돼요. 스스로 깨닫는 거룩한 지혜. 내나 부사지와 같은 말로 하원경에 부사지 무슨 먼 지구고 자연지 뭐라고 나오죠. 대충 시간이 다 되었네. 4시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관성으로 끝나야 돼요. 주역도 미관성이 마지막 교가 수학 기재가 아니라 화수 기재. 그러니까 여운을 남기죠. 이 다음에 또 공부하고 이 다음에 연구할 그것이 남아있어. 그 증가랑 숙제로. 그러니까 완전히 덜 끝나야 돼요. 덜 끝나야 종생계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사실은. 증만하면 성불하기 전에 보살도를 수행할 때가 더 좋은 거예요. 보살이 성불했거든 할 일 없으니까 열반에 서는 것도 없어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서 감사합니다.